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베베와 타타가 대형어항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수컷 베타가 암컷 베타를 공격하지만 베베가 위협만 하고 공격하지 않더군요. 합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같은 바구니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베베가 위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베베가 알집을 만들었습니다. 베베가 타타를 인식하고 번식을 준비하려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는 열대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번식이 되어도 치어가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집을 만들어줘야겠군요. 베베와 타타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베베와 타타의 신혼집입니다. 수초를 키우는 곳인데요, 신혼집으로는 최고의 환경이죠. 물맛댐은 최대한 오래 해줬습니다. 혹시 알집에 산란을 했는지 확인해 줬습니다. 알은 발견되지 않았네요. 수초와 함께 쉼터도 옮겨줘야 합니다.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유지해 줘야 하죠. 어항 왼쪽 끝에 설치합니다. 수초도 넣어줬어요. 신혼집으로 들어가자! 신혼집은 두 마리 동시에 넣어줘야 일방적인 괴롭힘이 없어요. 한 마리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공격합니다. 타타가 신혼집을 구경하네요. 여기는 다른 물고기들이 없어 타타가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엄청 편해 보이네요. 수초 구경도 하네요. 베베도 수초 구경을 합니다. 신혼집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베베도 조금 더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베베와 타타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모습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부상수초인데요. 베타가 부상수초를 좋아해서 넣어주려고 해요. 아직 양이 적어서 아쉽네요. 며칠이 지나니 타타가 베베를 따라다닙니다. 공격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네요. 타타가 알을 가지고 있어서 산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베베가 거부한다는 거죠. 숨어버리는 베베. 알을 가진 유무는 산란관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타타를 보면 이미 산란관이 나와 있어서 언제 산란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베타의 신호는 정말 잔인한 경우가 많아요. 수컷이 엄청 공격하는데요. 그것은 수컷이 영역을 가지고 있어 지키려는 현상입니다. 두 마리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투입하면 각각 동일한 시간 동안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공격하는 현상이 적어집니다. 보통 칸막이를 넣고 교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암수가 영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해 너덜거릴 때까지 싸웁니다. 칸막이를 제거하는 순간부터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항상 숨을 곳과 넓은 환경에 키우는 것이 베타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수초는 바닥부터 수면까지 오면 좋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번식시켜주려고 합니다. 두 마리 친구가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란이 이루어지면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